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4대강 끝장 토론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지난 8월 14일이죠. 여기서 4대강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하신 지 내일로 꼭 일주일입니다. 같은 날 저는 SNS,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환영 의사를 표하며 초선 의원이라 거절하지 마시고 초대해 주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이십니다.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 전 현직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연일 생산하며 진실을 호도해오고 있습니다.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고자 오늘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팩트체크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짧았죠. 충분한 끝장 토론에 제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제한된 시간과 다른 현안들로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4대강이 홍수를 키웠다는 사람을 내게 데려와 달라면서 당당히 제안하신 끝장 토론에 제1야당 원내대표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